본인은 지금 결혼을 한지몇년안 되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금방은 아닌데 한 3년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생활이 굉장히 힘들다, 도망가고 싶다, 뭔가 해결하고 싶다가 많이 보여요. 돌파구를 찾고 싶거든요. 근데 억울해. 굉장히 본인은 억울해. 무슨 누명 쓰고 있는 사람 같아요. 시집 가서 이 집안에서 누명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결혼이에요. 본인이 처음부터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넘어갔는데 맞아요. 작업에 넘어간 것 같아. 1년 반을 넘어갔어요. 1년 만이면 대단해요. 그 동안에 노력을 엄청 하신 것 같아, 남자분이, 남편분이. 근데 본인 너무 아깝다 그래. 실령님이 볼 때는 본인의 재주라던가 머리라던가 능력이라던가 굉장히 아깝고 너무 빨리 시집을 가버렸어요. 좀더 있다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번 건너뛰고 갔어야 되는데, 잘못 낚아채버렸어요. 그물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후회를 하고, 근데 왜 누명 아닌 누명을 쓰는데, 귀가 막 따가울 정도로 들려요. 너무 상처예요, 상처. 예. 근데 시어머니? 시어머니 때문에 힘드실 건데요? 말도 못해요. 예, 그쵸. 그러니까 너무 귀가 따가울 정도거든요? 그런데다가, 애가 없어요. 맞아요. 애가 근데 생길 수가 없다고 보여요. 지금 남편하고 그 문제 있지 않나요? 사실은 지금 결혼한 남편이 저희 첫사랑이자 저를 쫓아다닌 남자였어요. 근데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싫어서 자꾸 피하고 그랬는데, 뭐 제가 일하는 직장에 또 와서 이렇게 선물도 서프라이즈도 해주고 제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마음이 없다고, 싫다고 하지 말라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했는데 거의 1년 반을 저를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설득에 당해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선생님. 근데 좀 뭔가 이상한 거 있잖아요. 제뭐 이렇게 생리주기나 이런 거는 정확한데 남편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걸 알게 된게 이제 제가 큰일 났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이는 모습이 꼭 그물망에 물고기가 이렇게 딱 낚아채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뭔가가 억울하고 근데 혼전에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죠. 저를 되게 지켜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이거 남편분 좀 나쁘다고 보여요. 이건 좀 작전이었던 것 같아. 속이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두분 사이에 애가 안 보여요. 애가 생길 수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애가 생긴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어떤 힘을 빌려서 해야 되지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는 않게 보여요. 근데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 건강해요. 아이를 갖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여. 근데 제가 볼땐 남편 쪽에 그게 기능이 안될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5대 독자 외아들 씨가 말라간다 그러면서 왜 그치. 노력을 안 하냐 막 계속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그러지. 자기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문제다. 뭐 여자가 잘못 들어왔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니도 문제야. 좋게 얘기를 하고, 뭔가 얘기를 해보고, 상황이 어떤지를 들어봐야 되는데, 다짜고짜 지금 본인만 막 혼내고 있잖아. 맞아요. 너무 미치겠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모르시죠? 남편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건데, 저는 솔직히 알고 있거든요? 알잖아요. 근데 오빠는 그거를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빠 이건 아니잖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빠는 그래도 좀 시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끝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자고. 근데 이게 되게 시술이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 벌써 제가 지금 세 번이나 했거든요. 막 지쳐요, 이제. 그쵸. 근데 남편분 좀 무책임하다. 너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요, 자기가 잘못인지 몰라요. 분명히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타고나게.
이 사람 되게 그냥 겉모습도 보면 남자다워 보이진 않는데, 뭐 겉모습이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 사람은 성기능 자체가요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사람, 발달이 안 된 사람. 그리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이혼 사유에도 성격이 아니고 성적 차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모든 문제는 잠자리에서 온다는 말도 있는데 본인 굉장히 많이 참았어요. 거기다 시어머니 문제까지도. 근데 본인도 지금 노력하잖아요. 애를 가져보려고. 네. 근데 안 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부부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기는 힘들어 보여요. 차라리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하세요. 얘기하면 들어주시고. 근데 남편은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럼 의무적인 거고. 그러면 본인이 혼날 때 남편이 편을 들어주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건 나쁜 거지. 자기 엄마를 어떻게 설득을 해주든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남편은 애를 크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능력은 있고 돈은 있고 해도 자기 그냥 생활하고 본인하고 그냥 살고 싶은 거지. 그리고 본인 젊은데 정말 이 남편하고 이런 사이로 계속 지낸다는 거. 뭐 잠자리는 둘째치고 시어머니한테 계속 구박받아야 되는데 우리 집안에 너가 잘못 들어왔어. 너 때문에 애가 없어. 네가 노력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네. 일단은 결혼 전부터 지켜준다는 이유로 사탕 발림을 하면서 자기 걸 감췄던 것. 저는 이것도 나쁘다고 봐요. 그럼 앞으로도 다른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본인을 지켜주지 않아요. 발뺌할 거예요. 피할 거예요. 두둔할 거고. 덮어놓을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면 듣는 신호만 하지 자기 막 핸드폰 보면서 게임하고 그 조립하거든요. 건다? 그런 거에 취미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뭔가 나서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본인 아직 나이도 젊은데 애가 또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럴 때는 본인이 생각을 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하세요. 본인 억지로 있잖아요. 억울하게 누명 덮어쓰고 있지 말고 사실은 어머니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어머님 아들이 이런 거예요. 저 노력했어요를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병원을 같이 가세요. 병원을 같이 가서 의사 앞에서 설명을 들으시라 하세요. 어머니 오늘은 같이 가요 한다든지.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거를 본인도 근데 또 어른한테 상처 주기는 싫고 그래서 참았잖아요. 본인이 착해요. 착해서 많은 걸 참고 또 본인도 이혼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참았는데 조금 더 가면은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남편이 연애 전에는 본인 1년 반? 네. 1년 반을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작업. 이게 말이 작업이라고 나와요. 본인을 너무 사랑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 노력했다가 아니라 작업을 했다고 보여요. 그러니 남편은 일단은 그걸 속였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 거 그것도 잘못이에요. 신체가 뭐 건강이 약할 수도 있고 그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럼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혼날 때 옆에서 감싸줘야죠.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이런 사람 어떻게 믿고 살아요?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애가 없는 게 차라리 다행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혼하는 거 내 호적의 서류상에 뭔가가 끄여지는 게 싫은 거잖아요. 뭐 어때요? 뭐 어때요? 애 낳고 살다가 힘들어서 이혼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니 조금 더 잘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시어머니한테 먼저 밝히세요. 네. 본인이 혼자 안고 가지 마시고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분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애가 없더라도 만약에 뭐 그 발기부전이든 뭐가 안 되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고 나하고 평생 살아갈 때에 내가 이 사람만 있어도 되겠는지 그걸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본인도 정신없이 끌려왔어 보니까. 맞아요. 본인의 생각은 원래 똑똑한 사람이고 본인 싫은 거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끌려왔어. 이 상황에 결혼을 했고 애를 낳아야 되고 나름 노력하고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거든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지금.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과 나머지 인생을 앞으로 50년도 더 살아야 되는데 잘 살 수 있을지 의지할 수 있을지. 잠자리가 꼭 문제는 아니에요. 대부분 뭐 잠자리에서 제일 문제라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심인지
이 사람이 나를 위할 사람인지 그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어머님한테는 일단은 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본인 억울해서 마음에 상처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나중에 정신적으로 이상이 와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는 벗으세요. 그래서 얘기를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